안녕하세요. 카이정입니다. 자, 오늘은 커트 뒤에 마무리하는 블로우 드라이의 두 가지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덴맨 드라이와 그리고 나중에 롤 드라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덴맨 드라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덴맨 드라이는 커트를 진행하신 이후에 커트의 형태를 정확하게 보시기 위해서 덴맨 드라이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두상에 인위적인 볼륨을 주지 않고 모질을 컨트롤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고 싶을 때 덴맨 드라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즉 전체 커트의 쉐입과 형태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기 위해서 하는 드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덴맨 드라이는 크게 세 가지 테크닉이 존재하는데요. 랩 드라이, 그 다음에 리핑 드라이, 그 다음에 베블링 드라이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테크닉을 이용해서 한번 모발을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될 테크닉은 랩 테크닉인데요. 랩 테크닉 같은 경우는 두상에 볼륨을 주지 않고 두상의 형태에 따라서 드라이를 하는 방법을 랩 테크닉이라고 부릅니다. 자, 브러쉬를 쥐어 주실 때는 브러쉬의 등날 쪽을 손으로 정확하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두상 뒤쪽부터 앞쪽까지 브러쉬 전체 날을 이용하셔서 앞으로 밀어주듯 드라이 해주시면 자, 랩 드라이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두상의 흐름에 맞춰서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드라이를 진행해주세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브러쉬 가운데 날만 이용해서 그대로 밀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자, 먼저 들어가는 쪽이 두상이 밀착돼서 들어가신 상태에서 브러쉬 반대편까지 이어서 밀어주시면 조금 더 명확하고 깔끔하게 드라이를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자, 두상의 형태에 맞춰서 자, 계속해서 볼륨감이, 인위적인 볼륨감이 생기지 않도록 드라이를 해주셔서 먼저 모발 한 80% 정도 건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모발이 어느 정도 건조가 진행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가볍게 섹션을 나누셔서 자, 프론트부터 백까지 자, 햄라인의 모양과 스프링이 되도록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두상 안쪽을 조금 더 건조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뿌리 부분에 볼륨감을 주지 않고 랩 테크닉으로 먼저 두상의 볼륨을 자, 없애주면서 자, 모발을 컨트롤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리핑 테크닉으로 넘어가서 자, 자연스러운 모발의 흐름이 생길 수 있도록 한번 드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핑 테크닉은 랩 테크닉과는 다르게 적당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볼륨을 만들어주는 테크닉을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덴맨의 각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볼륨의 총량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스라인 모양대로 섹션 나눠주시고요. 덴맨 들어가신 이후에 자, 위쪽으로 리프팅 시켜주면서 모발 끝까지 자연스럽게 쭉 당기셔서 드라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주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자연스러운 포물선보다는 볼륨감이 좀 많아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섹션과 수평으로 반드시 변명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부분. 자, 점차적으로 전면의 각도를 이동시켜 주시면서 덴맨 드라이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 방법을 통해서 뿌리 부분부터 모발 끝까지 자, 모발에 자연스러운 포물선을 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건조가
끝나셨으면 자, 이렇게 두 상의 모발이 잘 감기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저 섹션을 호리전탈로 나누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을 이용하셔서 리핑 테크닉으로 두 상의 자연스러운 볼륨을 주면서 모발을 컨트롤 했습니다. 네잎 부분은 볼륨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드라이만 이용하셔서 볼륨을 컨트롤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끝까지 뎀맨을 내려서 모발 끝까지 C커브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자, 뎀맨 드라이를 이용해서 커트 쉐입과 테크닉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자, 커트 쉐입과 커트 테크닉을 정확하게 보기 위한 뎀맨 드라이가 자, 어느 정도 자,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데블링 테크닉을 설명해 드리고 테크닉에 대한 정리를 마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베블링 테크닉은요, 내가 원하는 구간에 베블링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볼륨감을 주는 걸 의미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원하는 특정 구간에 뎀맨을 굴려서 이렇게 강한 C커브드를 만드는 걸 베블링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많이 뻗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인커브드로 마무리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베블링 테크닉을 이용하셔서 조금 더 강한 인커브드를 주시면 더 확실하게 스타일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뎀맨 드라이를 해주시면 현재에 어떻게 커트가 잘려져 있고 어떻게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쪽도 자유롭게 세 가지 테크닉을 계속해서 써서 스타일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뎀맨의 세 가지 테크닉인 랩 테크닉, 리핑 테크닉, 베블링 테크닉을 이용해서 오늘 스타일을 마무리 한번 해봤는데요. 커트에 대한 니즈가 높으셔서 고객님이 커트의 형태를 유지하시면서 스타일링을 마무리하시기 원하시거나 혹은 커트 마무리 전에 텍스처라이징이나 기타의 리파잉 작업이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에서는요. 모질을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두상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모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뎀맨 드라이를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활용도 높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뎀맨 드라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은 롤 테크닉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